예능 시할 뻔했어. 게스트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알고 계시는 꿀팁이라든지 유용한 정보 같은 거를 아니면 본인이 갖고 계신 지식을 네. 공유해주는 시간인데요. 네.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이럴 수가. 아니야, 찾아봐 있을 거야. 맞아요, 있을 거예요. 와타코님 얼마나 재주가 많으신데. 화성도 잘 부르시고. 맞아. 그리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맞아. 좋으셔서. 맞아. 도라에몽 목소리는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의 10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와타아베님 먼저. 네.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실까요? 영어 노래를 빨리 외우는 법. 오! 나 근데 왠지 알 것 같아. 알고 싶어. 왜죠? 근데 다들 영어라고 생각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저희 귀에 들리는 거는 한글이지 않습니까? 맞아. 저는 그래서 영어 노래를 빨리 외우고 싶다고 할 때는 그 들으면서 최대한 들으면서 가사를 보고 그 한글 발음을 적어요. 가사 밑에. 그리고 그 가사 밑에다가 이거는 좀 저의 특수한 경우긴 한데 저는 음계를 적거든요. 도 레미 솔 솔솔 라 파 레 뭐 이런 식으로 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적어요. 뭐 맞든 틀리든 저만 부르면 장땡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몇 번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해서 빨리 외울 수 있는 팁? 팁인가 이게? 좋은 팁이네요. 빨리 익힐 수 있는? 빨리 익힐 수 있어요. 확실히 그냥 영어를 보고 쭉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 한글 발음이 있을 때 아, 이 단어는 이렇게 소리 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팝송을 익히신 건가요? 지금까지? 그럼요. 그럼요. 레디코도 그렇게 외웠고요. 이번에 그 모아나에서 나온 하와이고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막 엄청 빠르게 말해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었는데 맞아. 그게 가사를 이렇게 적으면서 보면은 조금씩 띄어서 읽게 되니까 좀 더 잘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영어 노래를 부를 때는 보통 밑에다 이제 한글로 적어놓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은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이 가수가 부르는 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할 때는 저는 들리는 대로 적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뭐 가수가 맞겠지 하고. 맞아. 그렇구나.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맞나 하면서 되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요. 거짓말. 진짜 안 돼.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네. 뭐가 좋을까요? 레디코가 좋을까? 레디코가 아무래도 좀 알려져 있어서 There's no glass white on white on white on the mountain이 아니고 white on the mountain 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한글로 흥이라고 쓰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적어요. 저는 적어요. 망흥 tonight 뭐 그런 식으로 적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정말 자연스러워요. 의식하고 발음하는 그런 남의 나라 언어가 아니라 내가 바로 English Master야 이런 식으로 자뻑해서 부르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내가 영어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에는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그 화이트 같은 발음 같은 것도 뒤에 막 트 이렇게 붙이잖아 한국 사람들은 네. 그것도 적을 때 그러면 자음만 white? 이렇게? 네 white 이라고 white? 적어요. 아 white on the mountain 여기서는 마운틴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워요 어쨌든. 근데 확실히 영어 노래 부를 땐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요 진짜. 되게 자신이 없어서 저도요. 내가 미국 사람인 척 해야 돼요. 아 루시님은 갔다 왔으니까 갔다만 왔지 뭐 없어요. 꿈속에서 가서 갔다. 대화할 때도 막 자신감 충전해서 그 당연하죠. 여기로 가고 싶은데 예, 그냥 무조건 길 좀 알려주시겠어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얍 이러면은
미국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야, 노. 야. 노. 제스처 너무 그러게. 이런 제스처 노래 부를 때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루시 님의 이 제스처 응용을 이용해서 노래할 때도 손짓을 막 하면서 불러 봅시다, 여러분. 예. Yeah. Yo. No white. No tonight. 아, 저는 그 뭐지? 고등학교 때 노래 배우면서 T 발음 있잖아요. 뭐 마 tonight 할 때 뒤에 T가 붙는다든지 그런 T를 꼭 살려 줘야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Tonight. 네. Tonight. 그거는 혹시 뭐 상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 저도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가수는 되게 발음을 얼버무리면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가수는 되게 뮤지컬스럽게 발음 정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수마다 역시 다른 거군요,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뭔가 다른 것처럼? 하긴 그렇지. 맞아요, 러브 발음할 때도 럽이라는 데도 있고 러브 한 데도 있고 러브 한 데도 있고 럽. 근데 저는 약간 세게 발음해주는 게 뭔가 좋더라고요. 뭔가 좀 더 필 느낌? 살려 살려. 마지막 호흡까지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살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또 루시님의 취향을 알아가는 세게 발음하는 그렇군요. 네, 다음은 루시님 오늘 10분 꿀팁. 저는 정말 생각나는 게 제가 성악을 한다는 것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막 전문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거짓말 제가 배웠던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그냥 복식 호흡법 그냥 요 정도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노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세가 곧 발라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딱 고쳐 앉았고. 네. 그게 왜냐면 이제 악기 같은 것도 찌그러지면 소리가 안 나듯이 우리 몸도 찌그러지면 소리가 안 난다. 네. 우리나 그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고든 상태에서 복식 호흡 할 때는 살짝 상체가 조금 더 뒤로 가는 느낌으로 내 머리 여기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 머리카락을 천장에서 누가 땡긴다라는 느낌을 갖고 일어서 제대로 땡긴 거야. 여기 이렇게 땡겨준다는 느낌. 약간 뽀 안테나가 있는데 이렇게 땡겨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호흡을 쓰면 되는데요. 우리 몸이 이제 복식 호흡 하면은 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게 이제 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이제 깊이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게 조금 다른 게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되게 심각해지고 있어. 완전 좋아. 우리 몸이 이렇게 네. 깔때기를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갈비뼈가 있잖아요. 네. 갈비뼈 맨 아래가 제일 통이 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이 씌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막이 횡격막이에요. 그 횡격막을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으로 하고 들이쉬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잡아 당긴다는 식으로.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러면 이제 횡격막이 확 열리잖아요. 네. 갈비뼈가 열렸어요. 배가 덜덜 떨리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는 거죠. 근데 이제 노래를 할 때는 성악은 보통 이제 위를 많이 들어주라고 해요. 위를 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광대부터 위를 열어서 여기를 머리 위에를 올려주라 막 이런 식으로 두성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두성을 쓰라고 하는 거죠. 막 소프라노들 막 발성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막 약간 피에로가 웃는 상처럼 이렇게 웃어줘야 돼요. 아 웃어야 되는구나. 누가 손가락으로 내 입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금니를 잡고 들어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히 그렇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넣고 못생겨지는데 그쵸? 그래서 모든 성악가가 별로 아름답게 노래 부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어쩔 수 없이 구겨야 돼요. 슬픈 노래도 약간 이런 기쁜 표정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래 위로 다 힘을 이렇게 쓰면은 좀 그런 성악 발성 그런 게 된다고
저도 배웠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해서 한 번에 되진 않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웃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성을 내고 싶다 할 때도 약간 이런 거를 아 뭐 마이오소티스요? 그 구리리님이랑 같이 하신 엠티언님 제법이 있는 법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걸 들고 네. 깊게 쉬어서 막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배에서 나도 돌렸어요. 오 완전 신기해. 우와 완전 신기해. 우와 이 배 근육도 계속 복식호흡을 연습하라는 이유가 그 근육을 잘 쓰도록 기르라고. 복식호흡 많이 하면 복근 생기나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복식호흡은 저는 약간 알고 있었던 게 누워있으면 자동적으로 복식호흡이 된대요. 누웠을 때는 절대로 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숨쉴 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익혀보면서 복식호흡을 배우는 거 저는 들었었어요. 가사를 또 적었어. 와 가사 적어줬죠. 와 듣고 싶다. 와 저거 마이어트 맞아요? 응? 나 왜 모르겠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저장해놨어요. 어, 들으면서 나나나나나 그 다음에 구리리 파트인데 방송에 나오나? 이 완전 여기 정말 대박!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와 어떻게 이렇게 돼? 방금 제 표정을 보셨죠? 이 뒤가 어금니 뒤가 내가 여기 구멍이 있다 이렇게. 아니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나왔는데요? 저는 선생님이 손가락을 꼭 찌르니까 나왔어요. 누가 제 입에 손을 넣고 어금니를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찌른 게. 오 그렇게 하면 올라가는구나. 뒤로 손절님 저 이제 노래 없이 솔로 파트만 해달라고 지금. 아 듣고 싶다. 진짜 엄마 듣고 싶다. 근데 제 솔로 파트 뭐죠? 아까 불렀잖아요. 저거 맞아요? 저거 내가 모르겠는데. 가사 잘못 퍼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는 거 같긴 해요. 아까도 이랬던 거 같은데. 오라페타 모스폴레타드 오로세테 스텔라에 그 다음에 뭐죠? 앞에 모르겠어요. 에라도 스텔라 사 알데 오라페타 모스폴레타드 오로세테 스텔라에 와 와, 와, 신기해. 저녁이라 막 가래가 끌려. 너무 예뻐. 전혀. 와, 너무 신기해. 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초고음을 낼 수 있는 와. 성악 발성. 와, 멋져 멋져. 짱이다 진짜. 오늘부터 복식 호흡 연습하자.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식 호흡을 쓰면은 그냥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래할 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성악 취미반 이런 걸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 저 루시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메시해 주세요. 메시해 주세요. 근데 저도 막 배우긴 배웠는데 가르치는 건 정말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이게 가르치는 거랑 다들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 돼. 다들 한 번씩 해보. 근데 애초에 가사가 어려워서 읽을 수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자, 저희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게스트로 와주셨던 와타코님과 루시님의 와타코님 아니에요. 와타아메님과 와타아메님과 와타코카이님과 네, 와타아메님과 루시님의 10분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수면아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러게요. 저 벌써 1시간이 훌쩍 갔어요. 네.
네. 푸딩님? 아, 저 완전 정신을 왔어. 아까 너무 신기해서. 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러면서. 난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아, 네. 저희 오늘 스미라즈 아저씨만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모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 영상과 방송.